자, 여기 이제 아까 저희가 안에서 봤던 바위들이 점점 커지네요. 한 요쯤부터는 이제 이렇게 좀 잡고 올라가시고 손을 짚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요. 예, 안전을 위해서 꼭 장갑을 좀 준비하시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올라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본격적인 안능지대를 즐기기 위해 단단히 준비를 하고 올라가는데요. 암벽을 그건 아니고 그냥 계단입니다. 아니 풀 한 폭이 없는 이 바위를 뚫고 와 여기 철쭉이 피어 있네요. 아 황매산 와서 첫 번째 만난 철쭉입니다. 바위 틈에 펴서 어서 와 하는 철쭉. 야 여기서 오래오래 사람들을 인사해 주렴. 황매산은 철쭉의 선물 보따리를 이제 조금씩 꺼내놓으려나 봅니다. 아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쭉 내려보니까 마을들이 이제 보이네요. 아 야, 예전에 여기 정말 살기 좋은 동네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드네요. 아, 매력적이네요, 산이. 야, 여기 바위를 쭉 넘어왔는데 이 긴 계단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짜짜짜 모산제까지 가기 위한 마지막 계단입니다. 한 발자국씩 마지막 좀 다리에 힘을 내서 천천히 한번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 계단을 넘어서면 또 어떤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와, 아까 전에 저희가 한 중턱쯤 올라왔을 때 봤던 풍경이랑 또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바위산이라서 바위들이 많으니까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풍경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네요. 아, 바위들이 막 이렇게 하나 딱 건드리면은 도미노처럼 따다다다다닥 쓰러질 것 같은 이 아, 이런 걸 기암절벽이라고 하나요? 아, 정말 그 말이 딱 어울리네요. 기암숲에 둘러싸여 올라가는 길. 거대한 자연 속에서 한없이 작아집니다. 넓은 바위가 나오는데 오, 저거는 진짜 신기하게 생겼네. 와,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큰 바위가 이렇게 서 있지? 아니 선생님, 이 바위 이름이 뭐예요? 이게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도떼바위라고 합니다. 도떼바위? 아, 이게 아까 전에 밑에서 봤던 그 도떼바위가 여기구나. 와, 이게 엄청나네. 어떻게 이게 균형을 잡고 이렇게 서 있죠? 사실은 도처럼 생겼잖아요. 아, 여러분들 돛단배야 돛. 네. 에, 그래서 이제 돛대바위라고. 방금 그 올라오시면서 힘들었죠? 네네. 자, 우리 여기서 길을 네네. 한번 듬뿍 받고 한번 올라가 보시죠. 아, 이 돛대바위에서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손 잘못됐다가 이거 감전되는 거 아니에요? 아, 괜찮습니다. 네. 길을 너무 많이 받지는 마세요. 와, 야, 뭔가 뭐 먹은 것도 없는데 갑자기 배도 좀 부르고 시력도 좀 이렇게 잘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제 그 뭐 힘이 막 북북 솟아나는 것 같죠? 아, 그러니까 이게 작은 바위들은 그냥 충전기다 그러면 얘는 이제 급속 충전기네요. 예, 맞습니다. 네, 돛대바위. 예. 야, 뭔가 정신이 많이 가졌어요. 산행 중 귀한 인연을 만나 모산제 정상까지 따라가 보기로 하는데요. 황매산의 보물, 철쭉을 향해 산행을 이어갑니다. 보면 여러 그 바위가 참 많아요, 그죠? 조금 전에 돛대바위도 보셨고 저 끝에 보이는 저기 이제 순결바위. 아. 그다음에 저 중간이 이제 그 득도바위. 네. 바로 위에 요 부처바위. 아. 네, 그렇게 이제 바위들이 많아요. 황매산을 그저 부드럽고 아름다운 철쭉 동산으로만 생각했다면 큰 오산. 이곳 모산제 코스로 올라오니 영험한 기운의 바위들도 만나고 신기하게도 에너지를 충전받으며 가게 됩니다. 아, 여기가 이제 767m 모산제 정상입니다. 아, 아까만 우리 그 저 도떼바위에서 길을 받았잖아요. 그거구나. 길을 받아 올라오니까 이렇게 이제 힘들지 않고 쉽게 누구나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이제 모산제. 그 순간순간 약간 힘든 적은 있었는데 막상 오니까 그 에너지가 별로 그렇게 피로도가 높지가 않아요. 네. 지금부터 다시 또 산행을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이제 뒤에 돌아서면은 이제 아, 저쪽이군요. 네. 와, 저쪽이 저렇게 생겨난 이유도 뭐 이제 보면은
이제 84년도에 이제 대구면 목장단지가 들어오면서 초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정지를 했잖아요. 작업을 네. 하고 나고 그래도 살아남은 게 절죽이에요, 저게. 아, 절죽이 강하군요. 네, 그게 소들이 주변에 이제 잡풀이라든지 이런 것만 뜯어먹고 나니까 절죽만 이렇게 자생하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된 거군요. 예, 예. 그래. 아... 한번 누구나 한번 와보시면은 다시 또 오고 싶어 하는 곳이 항매산 절죽이에요. 아니, 멀리서 봐도 이렇게 철쭉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일단은 그러면 오늘 한번 가가지고 가까이서 철쭉 한번 봐야겠어요. 아, 그러면 아까 받은 에너지 조금만 나눠주세요. 네, 제가. 네, 잘하고 있어요. 네, 바꾸서 가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그러면 설명도 잘 듣고 감사합니다. 와. 야, 저기 철쭉이. 이쪽이 더 많구나. 남성적이었던 모산제 코스에서 여성스럽고 우아한 철쭉 군락지로 이동. 어느새 암릉은 금세 사라지고 양옆으로 길게 늘어선 철쭉이 마중 나와 있는데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처럼 새삼 신비스럽기만 합니다. 800m가 넘는 높은 고지에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곳을 찾는 건 철쭉군락지 초입까지 찻길이 닿이기 때문인데요. 가족이며 연인까지 누구나 편하게 올 수 있어 신나게 꽃놀이를 즐기며 추억을 쌓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라마 씨는 갑자기 어디로 사라졌나요? 와, 야, 여기 진짜 철쭉으로 이렇게 미로가 된 길이네요. 와, 아니 이쪽이구나. 띠리리링 띠리. 와, 황매산 철쭉미로 드디어 통과했습니다. 짜잔 짠. 주말 여행 사이 좋다. 철쭉미로. 굴락지에서 내려왔거든요. 아, 그렇구나. 굴락지가 조금 더 좋아요. 이 굴락지가요? 아, 네. 저도 한번 올라가 봐야겠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지금 여기 길을 좀 이렇게 쭉 위로 속에서 찾았던 데가 철쭉 제1 굴락지고요. 이쪽 넘어가면은 저길 따라서 올라가면 이제 제2 철쭉 굴락지가 있는데 이렇게 방긋방긋 피어 있다고 하니까 한번 구경을 해봐야겠어요. 제2 철쭉 굴락지로 한번 가보죠. 와. 야, 여기는 진짜 무슨 꿈돌이 동산 같네요. 꿈돌이 동산. 네, 저기 좋은 데 있어요. 아, 좋은 데 있어요? 아, 그쪽 앞으로 좋아요. 아, 네네. 야, 기대되네요. 확실히 이 군락지 쪽이 철쭉이 더 많이 이렇게 피어있나 봐요. 야, 꽃길만 걷는다는 말이 이 말인 것 같아요. 지금 황매산 오고 나서 계속 제가 지금 꽃길만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혼자 오셨어요? 아니요, 혼자 가셨어요. 아, 그렇구나. 아, 여기 집 하나 지어놓고 살면 딱 좋겠죠? 너무 좋죠. 야, 진짜 여기서는 한 요맘때는 계속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아, 너무 좋네. 살고 싶은데 내 몸이 안 좋아요. 공기 마시고 그냥 가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있는 것만 해도 몸 좋아지실 거예요. 몸 빨리 나으시고 여기 철쭉 구경도 많이 하시고 그러세요. 아, 야, 와, 여기가 이제 사진 제일 많이 찍으시는 포인트인데, 아, 좋다. 네, 자, 여러분들 모두 함성. 철쭉 핀 황매산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다 같이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평생 살고 싶네.
모든 근심, 걱정도 이곳에 오면 말끔히 사라질 것 같은데요. 황매산이 주는 최고의 선물을 받아갑니다. 아, 여기 오니까 바람이 또 달라지네요. 아, 여기가 아마 평전... 아, 그러네. 지금 저희가 여기 모산제부터 쭉 올라왔는데 지금 저희 여기가 현위치고요. 황매산 정상까지 이 황매 평전을 따라서 쭉 걸어갈 거예요. 아, 여기는 걸어가기 딱 좋은 길 같은데요. 라마 씨의 등 뒤로는 여전히 방긋방긋 웃고 있는 철쭉이 따라오고 바람 따라 철쭉의 향기에 취해 걸어가 봅니다.